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오늘 고택에서 야외에서 두 차례 연주하면서 과합성을 많이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의 기운 또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에너지 많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베이토벤이 이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8번을 썼을 당시 베이토벤도 사람의 온기가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귀 질환이 계속 악화되면서 절망에 빠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상태 있을 때 주치의가 하일리겐슈타트에 가면은 거기 가서 쉬면서 치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줘서 거기 갔었는데요. 거기 이제 있으면서 피아노와 바이올린 소나타 이 8번을 썼고 6번과 7번도 같이 썼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약간 암울한 시기에 이렇게 밝은 곡이 탄생했을지 궁금해서 유서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추신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해 여름 1802년 여름에 잠깐 희망이 반짝였었고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어두운 시기에 그 한 줄기 희망이 얼마나 밝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8번 소나타가 좀 특이한 점이 2악장인 것 같아요. 6번과 7번은 처음부터 그 당시 베이토벤 마음 굉장히 여리고 간절하고 뭔가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드러난다면 이 8번의 2악장은 템포 디미뉴트 어떤 춤을 약간 가면처럼 사용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다가 물론 그 중간에 중간중간에 그런 어두운 기운들을 볼 수 있지만 2악장 끝에 가서 베이토벤의 그 당시에 감정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겔러에게 쓴 편지에 베이토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질환이 귀 질환만 치료된다면 온 세상을 품겠다고. 우리가 알다시피 치료가 안 됐고 나중에는 전혀 들리지 않은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베이토벤은 환희의 손가로 세상을 품었어요. 그리고 이 소나타에서 그런 베이토벤의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잠재력, 그런 역할의 예고가 아니었나 싶고요. 우리 모두가 이런 베이토벤을 보면서 희망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